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하십시다. 아멘.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곳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한다는 자체가 인생에게 일어나는 최고 최대 사건과 기적이 있다면 우리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자체가 그냥 기적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임하시면 그냥 정말 신의 산에 불이 붙고 진동을 해버리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 땅에 정말 참 그 모든 만물이 다 정말 떨며 그 앞에 경배하고 엎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을 마음껏 우리의 영 안에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절 말씀을 뭐 다 아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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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이 땅에 오셨다가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신 후에 그리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주님의 대사명, 지상대명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또 가장 그 화급한 제일 우선할 지상대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이 땅에 이제 그 태어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받으신 권세를 말씀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영계와 이 세상의 현실계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참 주인 되셨던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치르고 그 구원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땅 모든 곳에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주님을 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린 참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사도신경 첫 줄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뭐 실감은 잘 안 나죠. 몸은 왜소하고 그저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날마다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짜증이 나서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데 워낙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응?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귀때기 맞고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어줍지 않은 그저 돈 몇 푼 가진 사람들 어쩌다가 권력 그 잠깐 그 붙잡고 또 놓게 될 권력 붙잡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그럼 그 앞에 진짜 꼼짝없이 그냥 그 모든 세상 바람에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솔직히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매냥 하는 짓이 그냥 말은 거창하게 따라하는데 하는 짓이 정말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자빠진 거는 그건 죄송해요. 이게 참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이게 그래도 영어로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걸 자빠졌다고 이렇게 하려면 또 영어로 그 어감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이 한국말 통역 없이 들으시는 우리 어쨌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이 방송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저런 게 다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너무 걱정하진 마시고 한국말 참 이게 참 야 이게 한국말이 진짜 말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구수하고 아주 속이 시원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그동안 너무 고급스럽고 잘 정돈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고 아주 그냥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된장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표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 그릇보다는 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딴소리는 안 할 거예요. 뭐 마귀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정신 차리고 말을 할 테니까 단지 표현이 좀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 그 범사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내가 자기하고 뭐 호적을 올려서 같이 살자고 그랬나? 듣다가 나도 자기를 못 봤고, 그리고 나도 또 뭐 그분하고 같이 뭐 그렇게 할 이유 없고 나 같이 사는 떨거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괜히 이제 말 꼬투리 자꾸 그러지 말고 은혜 받는데 방해 안 되시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솔직한 말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얘기는 엄청나고 우리는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냥 물은 한강 수원지에 물을 다 갖다 부을 수 있어도 은혜가 그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그릇은 쪽박 같아가지고 이놈의 심정이 너무 적어서 이걸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진짜 성령께서 우리 이 심정, 이 감정이나 우리의 육신의 그 그릇을 가지고는 우리의 정신세계 가지고는 이걸 감당해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무한한 영을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영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여튼 지금까지 내가 막 수많은 은혜 체험을 하고 뭐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 갔는데도 나는 안 바뀐 사람이니까 오늘 밤도 나는 안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오늘 뒤집어질 확률이 많고 한번 뒤집어졌다면 여러분 고달픈 거 아시죠? 그냥 짧게 사는 이생이 다라면 은혜 안 받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어차피 죄 짓고 사는 거 괜히 실력도 없으면서 고민하고 막 성경 제끌어 안고 죄 짓고 뭐 고민하고 이러는 것보다 나중에 지옥에 갈 값에 그냥 편안하게 죄 짓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다가 끝나야지. 아니 그것도 아닌 게 어차피 지옥 갈 게 계속 고민만 하고 양심에 가책 막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확 변하면 아니 주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얼마나 좋게 할렐루야. 그 대강 또 반만 끄시는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바에는 아주 확 받고 어차피 믿는 거 그냥 믿을 뻔했다든지 뭐 믿었었다든지 앞으로 믿을까 한다든지 이 정신사나운 얘기 하지 말고 믿는 거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 밤에 하여튼 역사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늘 변함없이 그냥 완전한 것으로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매일
그냥 그릇이 질질 새고 뚜껑 안 덮어서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쏟아버리고 또 뭐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만큼은 야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또 은혜를 받아 오신 터에 이 밤은 어쨌든 하나님 어쨌든 뭐 부모도 못 바꾼 난데 응? 그리고 평생 같이 살다가 같이 부부가 같이 붙어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날이 갈수록 바뀌질 않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오래 살수록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신랑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평생을 바꾸려도 안 바꾸는 신랑 때문에 너무 낙심한 분이 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꾼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고 사람 못 바꿔요. 주님이 바꾸셔야 돼. 내 주님이 바꾸려고 들면 진짜 주님이 정말 아니 그렇게 하실 걸 다 바꾸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 바뀌는 것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주님이 한번 꼭지를 확 돌리실 때는 인생 확 돌아가지고 다시는 이전으로 못 돌아가.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 일단 편안하게 자빠져 자질 못하고 일단 새벽부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그냥 주님의 양심을 성령께서 계속 일깨우시니까 뭘 하나 조금 말이라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하고 나면 편치 않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응? 그 돈이라도 어떻게 그 어렵게 그냥 어떻게 번 돈 좀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은혜 받고 나면 한 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돈 못 벌어온 사람은 편해요. 뭐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안 해. 근데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분들은 고민이 많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마음껏 쓸 순 없잖아요. 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거 네 거냐 이러시면 그건 또 고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 편안하게 주신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도 주님이고 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고 나를 이 땅에 데려가시는 분도 주님이니까 어차피 그냥 주님 뜻대로 구워 잡수신디 삶아 잡수신디 튀겨 잡수시든지 하여튼 주님이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그냥 은혜 주고 싶으신 대로 마음껏 주시고 그냥 써 잡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시고 우리 하나만 그렇게 뒤집어지면 여러분 인생 하나만 뒤집어지면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역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유 뭐 어떻게 살다가 인생 짧은 시간에 뭘 이렇게 뒤집이를 많이 해? 어? 뭘 북침을 했다 남침을 했다 뭔 얘기가 왜 이렇게 복잡해? 어? 뭘 그렇게 다 해봐야 머리통 하나 달고 사는 인생들이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복잡해 그냥 어? 어느 시대에는 뭐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더니 아, 또 갑자기 휙 뒤집어지고 나니까 막 온판 다 뭐 교과서부터 뭐 해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정신사납게 진짜 정신사나워요. 아 우리 지금 우리 그냥 살기도 바쁘고 어? 아 성경책 한 번도 통도 못하는 장로님도 계신다는데 응? 그 얼마나 정신사납게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글쎄 그러냐 말이야. 어?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이 복잡한 역사 이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어? 그저 누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제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 바꾸는 건요 아무리 난리치고 뭐 그 뭐 그 개혁을 하고 뭐 세상 없는 혁명을 해도 역사 못 바꿔요. 역사 그놈이 그놈이야 다. 근데 역사를 진짜 바꾸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뒤집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아니면 복음밖에 없어요. 예, 주님의 복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중심 하나를 바꾸시면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야. 500년 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진짜 개념 없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뭐 생각 태어나서 생각나는 게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밖에 더 있어 아이디어가. 그냥 머리 좀 좋아가지고 그냥 법 공부해가지고 법학 공부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어? 팔자나고 쳐가지고 좀 먹고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이거밖에는 꿈이 없던 그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그 목숨이 그 저 혼자 지 목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났더니 얼마나 두려운지 이래가지고 그 벼락사건 통해서 그냥 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인생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뒤집어져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이 믿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고 살고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주제가 될 수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냥 와,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혼의 몸부림을 치르는데 그 젊은 불안한 양심을 가진 청년 아야나의 심령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게 그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하나가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 십자가 이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그냥 정말 그 무시무시한 교황청의 세력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 진리를 깨닫고 났더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해서 그걸 반박한다고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 10월 31일 날 거기 95개 조항에 그냥 진리를 왜곡되게 해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었던 그 당시에 당대의 교황청을 향해서 그 반박문을 양심 선언을 하고 붙인 게 이게 자기 혼자의 그냥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종교개혁의 불길로 타올라가지고 중세시대를 역사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역사를 전체를 바꿔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다 알고 다 믿는다고 하던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순간 한 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주님 만나서 그냥 인생 확 뒤집어지면 세상이 감당 못할 일을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바꾸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개인의 인생에나 인류의 역사에나 한 민족이나 나라나 하나님 개입하시면 뭐 생 난리를 치고 온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분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살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있을 줄 알았던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고 그리고 지금 아주 정말 큰 충격 속에 전 세계가 휩싸여 있습니다. 참 그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어느 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뭐 전체 전 세계 나라들 뭐 이런 그 정부나 이런 또 온 세계 모든 구석구석 모든 영역이 뭐 설명이 안 되는 그냥 완전히 뭐 셧다운이라 록다운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일상이 그냥 스톱이 되면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회도 지금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지금 닥쳐지는 바람에 아, 그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반년 가까워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당황한 거죠. 이게 어디까 며칠이나 더 갈까? 이걸 얼만큼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 우왕좌왕하느라고 조금 그랬다 치면 지금은 이제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의 여파가 모든 일에 막 밀들기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심이 막 증폭이 돼가지고 가지나 이 그 염려 근심이 은사인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냥 그건 특별히 은사를 안 받아도 염려 은사는 우리가 다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1년 뒤에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건 아야 해당 사항도 아니고
내일 염려조차도 그걸 정리를 못하니까 주님이 하여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도 염려 은사가 충만하니까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속 염려를 하니까 오늘 염려할 거 없으면 내일 거 끌어다가 하고 내일 거 없으면 저 한 달 뒤에 거 끌어다가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려서는 이게 염려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염려해라. 그래 정이 이렇게 은사하면 그냥 해라. 하는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거지 오늘 끌어다 할 건 없지 않냐.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그까지는 하루야. 거꾸로 매달아도 하루야 가지 않냐. 그러니까 하루만큼은 염려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들 염려를 아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은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아 그러니까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가면 할 수는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까지 그 하루야 뭐 염려 안 하고 할 수 있겠지 하고 오늘 하루는 염려 없이 이제 지나간 거야. 이제 자고 나면 내일 이제 염려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눈을 뜨고 아침에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까 그날 거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럼 오늘도 염려를 하면 안 되겠네. 그러고 이러다가 글쎄 죽을 때 가서 깨닫는 거 속았네. 그리고 염려를 한 번도 못하고 죽은 걸 막 억울해하고 죽었다는 이런 미확인 보도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염려 충만한 분들 그냥 진짜. 어쩜 이렇게 믿으라는 믿음은 그렇게도 없고 하지 말라는 염려는 어쩜 이렇게 능력이야. 무슨 능력이 그걸 거꾸로 된 능력이 있느냐고. 근데 지금 웃을 수가 없이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앞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무겁고 근심이 많고 뭐 여러 형편에 계신 줄 알아요. 이게 또 전 세계에서 같이들 지금 함께들 이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 뭐 남의 어려움이니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다 인생 살아가면서 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되세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뭐가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되시나요? 이 우한 폐렴 사태로 빚어진 이런 상황들 이걸 통해서 아마 뭐 표현은 못해도 참 여러 가지 무거운 생각들 이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 이거 뭐 가정이든 뭐 교회든 또 선교 사역이든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또 미래든 한두 가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지금 교회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일단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가 이렇게 그냥 모이라고 다 기회를 주어도 잘 안 모이는 때인데 지금은 뭐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기왕에 교회 나가기 싫었던 사람들이 양심 걸려서 참 안 나오면 으더 터질까 봐 억지로 나오던 사람들이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지금. 나오지 말래 교회를. 아이고, 신고 허락을 받아야 된대. 난 신고 안 할 거야. 인터넷으로 하면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지금 상황이 이상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가지나 출석을 띄엄띄엄 이렇게 뛰어서 앉아야 되니까 차곡차곡 앉아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놨으니까 이제 출석률은 점점 이게 한두 달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사람 금방 익숙해져요. 사람 아주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 본성을 거스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는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죄짓고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게을러 터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은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회를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질서가 다 흔들리고 그런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그런 기득권 이게 다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축되고 이렇게 그냥 이대로 가면 지금 상황도 아주 치명적인데 이게 앞으로도 금방 오늘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그 관계된 그런 그 걱정들을 하시는 책임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한둘이 아니에요. 현실이고요. 여러분 개인은 각기 계직 개인이나 또 혹은 가정 단위에 또 개인 사업 단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두가 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고민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가, 선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나 그런 참 본성상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저 나 하고 살아가는 삶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남을 위해서 산다든지 선교라든지 내지는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은 본성상 나오는 일이 아니라서 그걸 그냥 동기부여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안 하던 기도하게 하고 또 관심 돕던 선교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또 순종을 하고 나가고 이런 일이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 그렇게 일으켜서 그렇게 하나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그냥 온 세계적인 상황이 갖다 떠밀려 놓으니까 이거 한번 주저앉고 가라앉으면 이걸 어떻게 좀 일으키나 이게 참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현실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염려되는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 이런 상황에 많이 우리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다급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건 영적인 착시현상이 있어요. 착시현상. 그 위기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닥쳐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니까 큰일 났구나. 교회 큰일 났다. 우리 사업 큰일 났다. 우리 가정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가 야단이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설명 안 해도 피부로 와닿는 이런 어려움들 있기 전에 사실은 이런 현실만 해도요. 예비 징조가 다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물리적인 그런 결과로서도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 돈을 탕진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나중에 그 잔고 거덜나서 어려움 당한다는 걸 미리 그 일을 안 당해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자연 파괴를 계속하면 나중에 완전히 자연 재앙을 당한다. 이것쯤은 미리 예고편들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영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거나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없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 착시현상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이걸 막 위기라고 이러고 선교가 지금 막 당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랐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이군요. 2000년도 초반에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아주 가슴에다가 한을 품고 그냥 어차피 참 나 같은 죄인 놈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세상 아무리 미화시켜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또 떠나가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한다고 여러분이 여기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얼른 대답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또 반드시 뭐 어떻게 살아도 우리 다 공통적으로 하나 맞이할 운명이 반드시 우리 죽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잠깐 이 세상 가는 세상에 여기 머물 곳이 아니고 인생 그냥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 가는데 만약 진짜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우리의 그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 천하에 우리 다 웃고 사는 게 다 정신병자예요. 솔직한 말로. 안 그렇겠어요? 죽으라고 살아서 인생 다 해봐야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놈의 인생을 뭐 하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힘겹게 버느라고 죽으라고 버느라고 벌어서 그 행복이 올까 싶으면 돈 이만큼 벌으면 됐다고 멈추는 때가 언제겠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었거든? 그러고 끝날 때쯤 언제냐면 몸뚱이 병나서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 주저앉았을 때. 그리고 인생 다 해봐야
철들자 망령이더라고. 그렇잖아요. 그쵸? 예? 아니면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 이렇게 된 뒤에 깨닫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덧 뭐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뭐 몸뚱이가 가만히 있질 않는 게 아니야. 어? 뭐 별스러운 막 객기 부리고 별짓 다 하지만 나이 스무 살 때는 뭐 인생 경험이 있어. 뭐가 있어. 다 부모들 그냥, 어? 그저 응석받이처럼 그렇게 키워가지고 대학이나 간신히 보내가지고 그냥 까불긴 엄청 까부는데 뭐 알긴 지가 뭘 알아. 솔직한 말로. 어? 그러다가 정신 차릴만 하면 이건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고 우물쭈물하다가 결혼할 나이쯤 돼가지고 나이 30 턱걸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했다. 그럼 저는 끝난 거야. 전 끝난 거예요. 아니 시집장가 가면 이제 지 인생은 없는 거야. 애 나오면 이제 그냥 애만을 위해서 그냥 해결도 안 난 그 인생을 그 애한테 물려주가면서 아니, 저도 정리가 안 된 인생이 아니 남의 인생 또 하나 나눠놓고 그거 타겠다는 거야 그냥. 애들이 말 배워가지고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몰라 이씨 나도 몰라. 뭐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한참 뭐 철학적으로 뭘 이렇게 현학적으로 이렇게 막 인생에 관해서 논하지만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가 책 몇 권 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막 철학적으로 인생을 막 논할 만큼 여유 있는 인생 없어요. 제 인생 하나 살기도 바쁜 게 인생이야. 주여. 아, 왜 얘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울한 얘기부터 시작되지? 문제는 이런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 까부는지. 아니, 지 인생을 지가 뭐 알고 왔어? 어디 감히 뭐 신이 있느니 없느니. 아이고, 난 진짜. 물론 나도 그러다가 온 사람이지만. 어? 아니, 무슨 주접에. 아니, 피조물인 주제에 무슨 뭐 신이 있네 없네. 이걸 논한다는 자체가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끼리 하니까 그렇지. 사실. 어? 근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체가요. 태어난 인생을 벌써 난 누구인가? 나 인생 왜 사나? 어디로 가나? 이 진지한 질문만 딱 시작되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예요.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사실은. 날 받아놓고 태어난 거잖아요. 어? 그리고 세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세상은 그만 넣어놓고 내가 내 인생 하나도 바꿀 수 없잖아요. 어? 이런 기가 막힌 그런 한계를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일 기가 막힌 건 내가 양심은 그래도 한 부분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러면서도 내 자체가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지만 내가 아는 양심만큼도 양심대로 사는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나게나 그냥 막 그냥 아무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는 아주 부담이 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걸로 그냥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니까. 남 얘기하면 또 남 저 집 흠 잔다 그러니까 우리 집 얘기할 수밖에 없어. 욕할 때는 우리 집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여튼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정시대 때 어? 일정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6.25 동란 거치고 그 기가 막힌 우리나라 그 어? 전후에 그냥 50년대 60년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 기가 막힌 그 질곡을 겪는 인생을 사시면서 집안은 또 이게 또 그때는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만 한타스를 낳았다니까.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우리 어머니 한 분이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요즘 연필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열둘을 낳아서 제가 좀 장성하기까지 5남매밖에 안 남았어요. 그건 난리도 아닌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어떻게 돈을 잘 벌었냐면 술 장사를 하셨거든.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디 만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 난리통에 그냥 그 뭐 생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속상하고 어디 가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그냥 술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술 장사를 하셔서 돈을 잘 버셨어요. 남들 어려울 때
돈 잘 벌고 남 어려울 때 그쯤 집이라도 장만하고 그리고 살았다면 괜찮은 분이었는데 행복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냥 술집도 아니고 고급 술집을 하셨어요. 기생을 여러 때리고 이렇게 어? 거기 좀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 드나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딜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면 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자꾸 호기심을 내고 자꾸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고 아우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저 어쨌든 그냥 있어요. 그 인생들 그냥 우통 딱 벗어제끼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질펀한 인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들 멀쩡하니 좀 성공했네 하고 폼 잡을 때 그렇지 인간 다 놓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놈들 또 상대로 돈을 잘 버셔서 한때 잘 살았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이러지? 죄송해요. 아, 이게 방송이라는 깜빡 잊어버려. 지금 여기 지금 몇몇 분들 와 계신 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성을 잃었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난 여기 있는 분들하고 그냥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가 그만 방송으로 보신 분을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성공하고 인생 그쯤이면 돈 벌었죠. 그저 잘 빠진 여자들 데리고 그냥 마음껏 사시죠. 어? 남보다 똑똑해서 시절에 그냥 잘 그래도 이리저리해서 집안 떨거지 잘 먹여 살리고 나름 사람으로 보면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저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나이라서 내 아버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자포자기 하듯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는데 벌어놓은 돈 다 내팽개치시고 나중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한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 본 거죠. 나는 예수의 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를 때 당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함께 아, 그 끔찍한 아버지가 그냥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시면서 남보기는 허울이 좋아 그렇지 돈이 무슨 인생에 행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전부 가족들한테 그냥 밤이면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와서 아주 거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생지옥을. 술주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하여튼 아주 거의 챔피언급이에요. 챔피언급. 그냥 통행금지 바로 5분 전에 딱 문짝 딱 차고 들어오시면 술 다 깰 때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가족들에게 그냥 아주 피말리는 시간을 그냥 진짜 1분 1분이 그냥 몇 년씩 가듯이 그 끔찍한 남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가족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아버지 저 아버지가 숨 끊어지시나 이게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너무 간절했던지 일찍 응답이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니까 화장터에 뼈 한 줌 남기시고 이 기가 막힌 충격을 복음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영혼의 소망도 없이 제 어린 나이에 그 가슴에 안고 그냥 내던져진 모질게 내던져진 뒷골목에서 정말 주민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술,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이런 게 매일 일상이 돼 있는 뒷골목에서 아무 준비 없이 집 한 칸 없이 과부 어머니랑 거기서 죽어지지 않는 목숨으로 살아남는 동안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걸 인간이라고 하나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는 이 기가 막힌 서글픈 청소년 저는 청소년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런데 내 일생에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도록 가르쳐 주질 않았어. 난 누구인가 어디로 가나 왜 사나 그런 내 인생의 길에는 무슨 해답이 있나 없는 거예요. 야 그 기가 막힐 막 온 우주의 미아같이 되어졌던 그 막막한 시간에 나는 복음을 들어보질 못했다니까. 교회 교자도 예수의 짬 들어보질 못했다니까. 그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뭐 가난하다 어렵다 뭘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걸 몸뚱이로 저도 어지간히 겪어서 그건 어차피 육신으로 당하는 건요. 지나고 나면 좀 두드려 맞고 이러면 그래서 지나고 나서 코피 닦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며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 기가 막히고 막막한 인생에 툭 내던져진 인생 같은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줘요? 여러분 진짜 인생 불쌍한 건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부를 대상이 없는 거.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막막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제일 불쌍하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같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이 그 기가 막힌 어차피 인생 주어진 인생에 그가 혼자 인생이 부딪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날 좀 도와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죠. 그 기가 막히고 외로웠던 버림받은 내 영혼을 나는 아무도 기억해 준 사람 없다고 확신했어요. 아버지 딱 숨 끊어지고 돌아가시니까 일가친척 집안이 번성한 집안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대강하시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돌을 던져버리면 서울 돌 던지면 그냥 그중에 맞는 사람이 김이박씨라고 그러잖아요. 김가라고 김가 제가. 집안이 아주 번성해요. 사람들 많고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아버지 도움받던 일가친척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코빼기 본 사람이 없어요. 인간처럼 냉혹하고 인생처럼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인생을 의지해요? 아,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여자를 믿냐고. 주여. 여자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그러면 남자 믿고 사는 여자는 그럼 똑똑한 사람이야? 그걸 고등등신이라 그래요. 어디 믿을 게 없어. 남자를 믿어. 주여. 그저 다 남자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그래서 믿으리는 주님밖에 없어. 제 생애 가운데 정말 그 기가 막힌 참 자학증에 시달리던 소망 없던 그 기가 막힌 한 영혼에게 다른 사람 다 기억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나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한 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시던 날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예수님 만나고 진짜 말 그대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나는 모든 상황 때문에 불행했고 상황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나 바꾸지 말라고. 바꾸시지 말라고. 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천국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왜 안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 진짜. 뭐가 기준이셔 도대체? 천국 데려가는 기준이 뭐냐고. 나름 나도 별로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아직까지 점수가 들쳤겠지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나오는 날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루길 달려온 것처럼 행복했고 그래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나오질 못해요. 나오질 못해. 난 진짜 그렇거든. 행복하거든.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그럼 진짜 행복하지. 이렇게 행복한 예수님 만나고 모두가 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길래 나같이 다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배당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불행을 그렇게 자기가 아주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중에 모태장아찌들이 특히 그래요. 아주 대대로 믿어가지고 목사 아들 장로 딸 그냥 아주 대대로 믿다가 아주 쉬어터진 아주 그냥 모태장아찌들. 그리고 어디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그냥 오늘 뭐 화면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다 알아요 내가.
마스크 썼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 몇십 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눈가만 딱 봐도 알아요. 근데 진짜 야, 그 오래된 뭐 60년, 100년 뭐 이래된 교회들 가보면 일단 말씀 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다 흘러내렸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세상의 죄인 놈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얼마나 영광이 기뻐야 되겠어. 안 그래요? 근데 뭐 억지로 차출되어 온 것처럼 앉아가지고 다들 얼굴이 형 이렇게 내렸어.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야. 아, 나 미안하다 야. 아이고 너네 예수 믿게 해가지고 너 얼굴 보니까 내가 아유 미안하다 야. 나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야.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정도야. 사과를. 그 내가 안 모태 출신인 내가 막 이렇게 뜨거워서 행복하다고 막 이러니까 주로 모태 신앙들이 하다가다 좀 거슬리나 봐. 제가. 저거 날탱이 같은 게 뒤치로 옆치기로 들어온 게 저게 교회에서 막 주인 노릇하고 저렇게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그게 또 꼬장하고 싫어요. 이 모태 장아지들은 그게 싫어. 그러니까 날 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자기가 모태 신앙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 모태가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이야. 응? 난 모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모태 신앙은 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괜히 안무태가 뭐 뜨겁기만한 그게 다 아니야? 뭐 이런 식이야. 말로 하자면 내가 뭐라고 했나? 잘 그러는 거야. 괜히 찔려가지고. 그리고 변명이라고 하는 게 모태 신앙이 뜨겁진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은혜를 못 받아. 응? 꾸준하게 은혜를 못 받으면서 꾸준하게 교회를 나와. 그리고 꾸준하게 교회에서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 안 빠지니까.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 먹으렇지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반드시 밥을 먹여요. 그러니까 제일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못하시는 거지. 이걸 자랑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나는 뭐 편입생이니까 주체 세력한테 뭐 아이고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럴 수밖에. 제가 나중에 깊이 들어와서 신앙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감정적으로 뭐 이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아니 로또만 당첨돼도 사람이 기절을 해버리잖아. 그냥 기절을 해버려. 어떻게 만난 예수님인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일이 가능하냐고. 감동 요만큼도 없이 그냥 기름기 안처 기름 없는 그냥 기계처럼 빠각빠각 성질만 날카로워져가지고 이 무한한 사람들이야 이거 도대체.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제대로 믿어줬으면 인생에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달리 길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잡아서 그 피값으로 날 구원해 주었다. 네. 세상에 이 얘기가 무슨 픽션 소설이라고 해도 이게 감동하다 죽을 얘기지.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큰 신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 오작품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죄인을 사랑하다 말이 모자라서 미치셔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다. 세상에 이 얘기를 그냥 말 그대로 이거 그냥 뭐 아니 소설 보고도 막 그냥 며칠씩 감동돼가지고 지어낸 얘기인 줄 알면서도 며칠씩 감동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도대체 믿어줬다고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저는 그때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로부터 누가 제자 훈련 따로 받기도 전부터 절 보고 누가 뭘 하라고 이렇게 시킬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아니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 같은 놈을 교회 나오게 해주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격이고 그래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교회 잘하긴 했지만 시골교회도 조직이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조직이 있을 건 다 있어요. 시골교회도 큰 교회하고 똑같아요. 다 조직은 다 있어요. 나는 그 조직 중에서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서 나는
제가 못해본 직분은 여전도장 빼놓고 다 해봤어요. 그걸 절대 시킬 때까지, 목사님 시킬 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보는 것마다 어떻게 부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 교사 보자마자, 주일학 교사가, 교사님 시켜줘요. 교사님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시달리다가 나를 교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서리 집사, 집사 좀 시켜줘요. 이렇게 쫓아다니. 하여튼, 직분이라고 빼놓고, 하여튼 직분이라고 생긴 건 다 안 해본 게 없고, 그 중에 시켜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목사님은 나를 말렸어요.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그러지 말아라. 어? 너무 그러지 마라. 너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어? 말씀대로 살지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주로 저를 말리시는 어? 이런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만 10년 만에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요. 어? 그리고 또 세상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내 믿음이 천국들 가고 싶다고 늘 말하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게 내가 내 주제를 잘하니까 나는 망할 술집 아들이지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 있나 중학교 2학년 중퇴야 아니 뭐 그 중퇴야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지금까지 안 바뀌는 제 공식 학력이에요. 그게 어? 그러니 학벌에 미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멀쩡한 놈이 어? 중학교도 못 나온 지 초등학교 한 시 졸업한 놈이 뭘 아니 그냥 뭐 땅 파고 뭐 그냥 보통 지휘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 그래도 영적 지도자 아니야 주의 종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도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나는 꿈에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신데도 나는 다른 건 그만둬도 그것만큼은 제가 황공무지로 소이다 그것만큼 아닙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거는 순종 못할 걸로 남겨두었더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콕 찍어서 악소리 못하도록 주의 종으로 불러내시는 그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야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 사랑이 감격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감나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쫓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내 최선이 아니고 예,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걸 깨닫는데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내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나 10년 걸렸다니까. 가장 말릴 정도로 열심히 내 최선과 눈물겨운 최선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사는 게 그게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알았다가 주님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몸으로 배우느라고 워낙 둔하니까 몸으로 배우느라고 이제 10년 동안 걸렸다가 주님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른 막대기가 꼬병여 같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려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천하의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결국 받아내시고 주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진짜 무관의 그런 어? 정말 학도 호국단처럼 아니 그 학도병처럼 군번 없는 용사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냥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달려온 걸음에 또 이렇게 몇십 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온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야 연합을 해야 이게 선교가 완성이 되고 그래야 주님 오실 테니까. 그래서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쫓아다니다가 인간의 한계, 이 벽에 덜커덕 부딪히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 생애에 도발할 것 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뭘 더 깨달아야 되나 하고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 같이 머물러 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더랬어요. 예. 근데 진짜 주일 뭐 교회 선교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저 다 은혜 받고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인간의 한계 벽에 딱 부딪히면 이게 못 넘어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연합도 어렵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 보니까 늘 그냥 말은 거창한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항상 인간의 한계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한계를 보다가 진짜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을 주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성경의 역사의 그 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로 시작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를 완성하시겠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우리 역사의 끝은 과정 중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어렵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우리도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이 모든 현실보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만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천하의 온 세상이 지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가진 죄악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막 온 세상 뒤집어 볼 것처럼 그러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이나 이 상황이나 역사적 현실보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때 옛날이나 예나 지금이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청와대가 결론이 아니고 백악관이 결론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 지체치도 않으시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당당히 창조의 주님이요 역사의 주관자요 그리고 심판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선교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영적 착시현상이 있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세력의 막 그 위협과 공갈과 협박들이 그냥 너무 생생한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고 영적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자꾸만 세상에 설처되는 사람이 보이고 세력이 보이고 다른 운동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다 사실이고 우리가 마주대하여 싸워야 할 일이지만 이건 막 전전긍긍하고 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떤 현실보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제보다도 진짜 더 실제는 영적인 진정한 실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이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해 보이고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막 현실적인 문제에 흔들리고 그냥 위축된 것 같은 교회가
분명하고 똑똑히 들어두셔야 될 건 주님의 교회는 역사상 그 수많은 이런 팬데믹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겁쟁이 제자들에게 심령 안에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들이 그냥 막 변화되고 났는데 세상은 더 길길이 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역사 내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런 정도의 뭐 팬데믹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도전과 그리고 방해들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 핍박을 언제나 당했고요. 아멘. 이걸 위기라고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너무 배부르고 흐드러져가지고 우리가 추스릴 수가 없어서 영혼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안 뵈니까 안 보이니까 베레벨 죄와 타락과 그리고 게으름으로 하나님에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거 이게 위기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띄우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볼 걸 바로 보게 해주셔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는 교리적으로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멀리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중요한 일이 검증해 볼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진짜 위기는 지금 팬데믹이나 우리 상황 이런 위기보다 이건 이미 예견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미리 얘기를 했고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정말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거라고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 포스트 모던이다 뭐 다원주의다 이런 성적 타락에 뭐 사회적인 이 정말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아닌 천부적인 인권과 그 모든 질서와 조화를 그냥 있는 대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덤벼드는 이 어둠의 이런 세대가 올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아멘. 근데 여기에 그만 영적 착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이 영광은 안 보이고 이 상황만 보이는 바람에 여기에 급급하고 위축되고 흔들리고 분열하고 이게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 2009년부터죠. 2009년, 2010년에 주님께서 마음에 그때 사실은 저는 이 팬데믹 상황보다 제 마음에는 우리 한국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진짜 절박한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매달 그냥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10년째 이렇게 기도를 해오는 동안에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서.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세아? 호세아가 성경에 있는 이름이에요. 구약의 성경책,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고매, 호세아의 아내를 그냥 창녀 수준인 그런 고매를 데려다가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결혼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버르장물을 못 고치고 계속 음란한 짓을 하고 딴 짓을 해가지고, 음탕한 자식들을 낳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역을 하는 그 고매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배신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특별히 부름받았던 호세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 2세 때 구약에 가장 타락하고 근데 가장 번성했어요. 돈 많이 벌고 막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게 여러분 경제 성장하고 뭐 대단히 경제 순위가 뭐 어떻고 뭐 잘 살게 됐다. 이게 기회일 수는 있어도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일러요. 아직 일러요. 근데 그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음탕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떠나갔는지 세상에 주여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집마다 동네마다 우리 서울 시내 동이 얼마나 많아요. 25개 군가 가면 넘을 텐데 동이 얼마나 많아. 그 동네 이름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았어요.
주여주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짓을 하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만방자해서 목이 빳빳하게 서서 벼락을 맞을 때까지 그 위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 찌라는 그게 바로 주여주여하던 모태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국교회 상황 제가 함께 몸담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 전 세계에서 교단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신학교가 두 개나 있고 천만 성도라고 말하고 개신교가 6만 교회라고 말하는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그냥 이게 딱 버티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이야 축복받았구나 대단하구나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선교지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제 야 이쯤이면 우리가 이 선교의 완판 주자가 돼서 이제 주님 오신 날 맞이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영적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 전한다고 교파라고 생긴데는 어지간히 다니면서 30년 넘도록 35년 넘도록 그냥 주님이 세우시니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멀쩡히 열심히 주일날마다 모이고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은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교회가 스스로 자평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다가 저는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오래 믿었다는 사람 열심히라고 하는 분들 현장에 가장 헌신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주의 일꾼들 복음을 전하고 만나다가 보니까 기가 막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제일 심각한 위기가 복음을 내버린 거예요. 복음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걸 이미 영국의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벌써 100몇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1800년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까지 사역한 분인데 그분이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제 그 위기를 맞이할 텐데 교회의 위기가 뭐냐? 뭐 이런 팬데믹이다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다 군사적인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십자가 빠진 신학. 이게 교회를 주저앉히는 영적인 가장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눈뜨고 봐야 되니까 저는 훈련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집회를 부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실제가 되는지를 훈련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 훈련한 사람은 변화가 목표거든 변화가. 그리고 지금 한 제가 그냥 이렇게 대강 한 지만 한 30여 년 지금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백 명이 공동생활을. 다들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람들하고 몇백 명 가족이 같이 평생을 종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건 아하 한 사람이 말 따라한다. 뭐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별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같이 살아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그 영성 바닥이 그냥 금방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대단한 강사가 같이 살다 보면 인간도 아니야. 그거 인간도 아니야. 어떤 말씀 전하는 거하고 삶하고 달라요. 그게 여러분 제일 천적이 마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숨길 수가 없잖아. 숨길 수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음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하신 이 권능이 왜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나? 왜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복음 앞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를 만난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예수님은 항상 문제 해결사 도우미 정도야. 급하면 다급하면 와서 어? 대학 입시 앞두면 나와가지고 다 안 하던 기도라도 와서 하잖아요. 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라고 주여. 내가 그래도 권사로 지금 몇 년을 지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뭐 주님 생사 확인까지 하잖아. 주야 서울대 우리 애가 떨어졌어. 돌아가셨나이까 살아계시나이까. 주님 생사 확인을 왜 지가 해. 왜 지가. 이걸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나마. 그런데 여러분 천명 교인 중에 도대체 지 밥그릇이라도 찾아먹는 기도를 정말 기도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제목만큼도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거기다가 오늘 이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선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닿은 그 모든 이런 북한과 저 이슬람과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도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영광을 볼 텐데 이 많은 천만이 넘는 교인들은 다 뭐하는 거냐 말이야. 제가 17년째 중보기도 동원하고 다닌다고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전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뭐 다 은혜 받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은혜 받고 뭐 감동 받았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거 내가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당장 결단을 하자 결단을.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아주 하게 하려고 들면 얼굴이 방금 전에 5분 전에 은혜 받았던 얼굴이 확 흘러내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 은혜를 받고 그중에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 100명 추리기가 쉽지 않고 그 100명 중에 약속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또 10분의 1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독교가 천하의 어떤 종교를 다 갖다 모아도 세상의 영원한 진리 되는 이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이 교회가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기도만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텐데 왜 이렇게 역사를 보기가 어려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이제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10년 전에 호세아서를 보고 비명이라 질러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반드시 뭔가 우리가 뿌려놓은 대로 받을 텐데 이거 앉아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조국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하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 그래요. 주일학교 자체가. 청년들은 교회 가서 눈을 이렇게 씻고 봐도 쉽지 않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면 30, 40대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그대로 요 상황 안 바뀌고 10년이 그대로 가면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평균 10년을 여러분 나이에다가 보태보세요.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너무 큰일 난 거예요. 다른 상황이나 뭐 이런 사회적 뭐 정치적 뭐 또 여러 가지 국제적 이런 조건은 그만둬놓고라도 여기에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만이 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열방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게 그 권한을 주신 게 시편 2편 8절에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 상황 아무리 온 세계가 다 들고 날뛰고 막 조직화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생난리를 쳐도요.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주님이 당황하시겠어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일 관건은 역사의 관건은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온 사람 아니요. 세상 어차피 복음 없으면 희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자시고 힘 능력 있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아멘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일생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 이거 하룬들 그냥 하룬들 낭비하고 갈 수 있겠냐고. 천하의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오셔서 33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올라가신 뒤에 주님이 잠깐 계셨던 3년의 공생애만 해도 인류 역사 살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열두 제자들 그 어처구니 없는 열두 제자들 남겨놓으시고 성령께서 약속 딱 하나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 주님 함께 하시는 이 사람 누가 감당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는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해봤자 죄인 출신인데다가 툭 부딪히면 깨지기 잘하는 육신이 이거 몇 년 버티겠어요. 우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셨으니 아멘. 질그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생이다 이 말이요.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구속에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바로 다음 절에 주님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누구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난 예수 믿고 뒤집어져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를 제대로 묻고 세례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은 게 바로 거듭난 예수쟁이 아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신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연연하고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나는 주님의 그 불쌍한 나는 하나님 반역하고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함께 죽었음을 믿고 개선될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예수쟁이고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아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딱 한 가지가 뭔고 하니 기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께서 친히 일하신다. 아멘. 아멘. 이건 문자대로 믿었어요. 문자대로. 2003년 4월 1일 자정부터 그때부터 나 요 은혜를 받고 문자대로 이 말씀을 제가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사무실에 붙들려 앉아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편 2편 8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받는데 세상에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아왔고 기도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와
복음 앞에 복음의 결론을 딱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이구나. 이 확신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붙들고 나서 곧바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설치고 뭐 요란 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제 그분이 일하실 테니 이젠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기도로 섬길까요? 라고 기도하는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할 때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다오. 24시간 365일 부르짖어서 그렇게 해다오. 이 부탁을 받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걸 어떻게 내가 24시간 365일 어떻게 하나? 그러다 주님이 마지막에 지혜를 주신 게 너 혼자 못하면 여럿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하나 했는데 한 사람이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이 24명만 딱 팀을 짜면 1시,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24시간 365일을 온 세계 모든 나라, 온 세계 모든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24사람 이렇게 고리를 엮듯이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1년 365일을 기도한다. 24시간 365일 기도한다 해서 2, 4, 3, 6, 5 이렇게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시작했어요. 2003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 가보지도 못한 나라지만 그냥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이거 기도하자.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주여 하고 부르고 나면 한 시간이 너무 짧아. 눈을 뜨고 나면 졸고 자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가지고 이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자책감에 그냥 진짜 그냥 그 사전 같은 정보를 들고 이걸 1년 12달 지금까지 16년째 17년째 저도 오후 4시에서 5시 제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24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이걸 약속만 하고 또 안 하는 거짓말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기도한다고 적정해놓으면 새벽 1시 이러면 1시 10분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알람을 6개월 동안. 아주 습관될 때까지. 그래서 새벽 1시 10분 전에 할렐루야 잡아 주무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철커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1시 2시 3시 4시 이러기를 이 미친 짓을 16년 17년째 하고 있어요. 기쁘지도 않으시나? 만약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안 하면 그렇게 억지로 박수를 치면 어떡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저희가 안 하면 여러분이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안하게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나는 못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분만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는 분만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는 분만 아멘. 그분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재림할 걸 믿는 분만 아멘. 근데 그게 뭐에 달려있냐면 여러분이 순종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안 구하면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답을 하세요. 안 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요.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순종한다고 엎치락 뒤치락 걸어오는 동안에 주님 앞에 정말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복음 앞에 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팬데믹이니 뭐냐는 이런 위기보다 진짜 영적 착시 현상이 막 벗겨나고 지고 나니까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의 위기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선교의 위기는 팬데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이 심혈을 기울이시고 목숨 보혈 흘려서 성령님이 동원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예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를 완전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사 주님과 함께 영광을 이루어 보는 역사의 창조자들 히스토리 메이커를 우리를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의 운명의 키를 붙잡고 있고 열방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우리 여기 지금 에스더가 우리 또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근데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렇게 작은 소수인 것 같은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착시현상을 눈에서 비늘을 벗겨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결론처럼 말씀드린다면 예수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을 보고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16절에 그런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그냥 내가 부르던 내가 그러던 멀리 교리적으로 동의하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아 내 안에 이제는 싸구려 감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면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이민족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주의 마음을 부어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한 번 본 적도 없는 북한 땅에 우리 동포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나는 3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우리 친척 일가 친척 중에 북한이 없어요. 저는 순수 남한산이에요. 근데 북한 기도를 제가 몇십 년째 해오고 있어요. 북한을 38 이남으로 여기 와서 한 평생을 여기서 녹여 바친 목사님들의 울먹거리며 고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그날로부터 몇십 년째 본 적도 간 적도 없는 뭐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뭐 이래가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의 영의 고향처럼 백두산 소나무 찍어서 예배당 짓게 해달라던 찬송소리 저 북한에 방방곡곡 울려 퍼져서 수많은 우상 그저 동상 그거 수만 개 세워놓고 하나님을 가슴 앞에 약간 아프게 했던 저 북한 땅이 주님께서 한 번에 갈아붙이시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누가 주의 마음이 돼서 울어서 기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누가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품고 순종하여 갈 자가 누구냐 말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거 없어도 우리는 뭐로 사는 거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받은 거 누구한테 생으로 강요받은 적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 없이 여러분 폐 없이 호흡하라는 말이나 똑같지 예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관한 예수의 전부의 증인이 되어 나 죽고 예수 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꿈도 예수 꿈이고 아멘. 기쁨도 예수 기쁨이고 그러니까 사는 목적도 주님이 목적이 돼서 자식 다섯 주는 동안 핍박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애만이 나면 짐승 취급받는 세제 혜택도 안 주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그런 때에부터 애 낳기 시작해서 다섯을 낳습니다. 잘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분들 정말 드물게 봤어요. 몇 나셨어요? 둘 났습니까? 그 왜 셋을 더 안 낳고? 주여, 어떤 낳는 족족 천하에 예수님 핏값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놈한테 맡기나? 내 자식 아니잖아요. 주시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 게 예수님밖에 없고 그만한 땅을 넘어서 이 땅에 와서 생명 바쳐준, 호주에 가서 연합집회를 하다가 그 호주의 그 멜번이란 도시에서 이 땅을 축복해준 호주의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데이비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세상에 한양에서 5개월 동안 한국말 배우고 걸어 부산에 자기 임지 따라 갔는데 도착한 다음날 숨졌어요. 토마스는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27의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내를 중국 산동성에다 묻고 그 아픔으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아직 태어나본 적도 없는 신부된 조선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의 마음 따라 순종하고 대동강에 들어왔던 그때 복음 한번 제대로만 전해보지 못하고 거기에 전으로 셔먼을 타고 들어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 박춘건의 칼날에 의해서 대동강면에서 목이 덜렁 떨어집니다. 들어오자마자 짐 엘리옷이라는 사람은 저쪽 아우카라고 하는 저 남미의 에콰도르에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야만족들 가기만 하면 찔러 죽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한번 못 전해보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5년 뒤에 그 부인이 다시 들어갑니다. 남편 죽은 그 땅에. 그리고 끝내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부족 전체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이름 부르다가 죽게 하시더니 2000년 내내 세월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셔서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누구 구원하려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저 받은 은혜 전해주는 설교 그저 성경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식들 낳는 쪽쪽 선교사로 바쳤어요. 지금 다섯 아이들 다 선교사예요. 그 자식들 내보내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보내놓고 거기 한번 방문했다 돌아오는 날에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라리아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20대 멀쩡한 녀석이 가서 시큼한 흑인들하고 우통벗을 제끼고 거기서 일생을 거기다 그들과 함께 보이지도 않는 천국 소망을 전하겠다고 하겠던 아들놈을 선교사를 거기다 남겨놓고 떠나올래 못 떠나오겠더라고. 오던 길에 주님 앞에서 너무 떠나오려는 그날 밤 너무 힘들어서 고민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주님이 앞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추슬려도 내 마음 주님이 내게 주셨던 첫사랑 밑바닥 끌어올려서 그리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확정하려고 그래서 라면 박스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카드처럼 적어준 게 그래서 남아서 몇 년 후에 한국을 나왔던 아들이 들려주는 바람에 기억이 다시 났더랬습니다. 떠나오면서 제 마음을 진정케 해줬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젠가 아들이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난 그 얘기를 제 편지를 다시 거론하면서 기도 편지에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 편지에 앞부분에 있었던 말을 우리 믿음의 10년 후 믿음의 100년 후를 바라보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기쁨의 언덕 소망의 언덕에서 이 가사를 부르다가 묵상하면서 부르다가 떠올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가장 극렬한 한 지역에 가서 열리지 않은 그 땅을 위해서 젊은 날 다 보내고서 마흔이 넘었어요. 손주들 셋 데리고 거기서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 찬송과 가사에 있는 기쁨의 동상도 아니고 소망의 언덕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영적 착시를 벗겨놓고 나니까 이 땅이야말로 소망의 땅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눈물과 통곡과 감격이 터져나올 하나님의 소망의 땅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남겼던 편지의 앞부분을
거기다 글을 거쳐서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본 편지에서 아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이 땅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을 우리 제단 옆에 서서 한숨같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자 했던 고백에 글귀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아들을 내어두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지금 온 세계 지구촌에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기도성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요만큼도 변할 수도 흔들릴 수도 없고 천하의 어떤 눈앞에 현실보다 더욱 현실이고 더욱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선교로 완성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드리면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이루실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에 피값 주고 산 예수님 피값 치르고 산 내 인생 나이 얘기하지 말고 내 마지막 호흡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 피값만큼 살다가 갈 결단하시고 기도든 순종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결단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름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두 손을 말입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거들랑 다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믿음으로 이제 주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시선을 우리가 보는 이 상황과 현실 두려움 가운데 시선을 떨구지 말고 날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선교적 존재로 받아주시고 나의 순종과 결단을 받으셔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지체 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저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거룩한 숨결이 닿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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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